爱豆来了，中国的先后们，大家好，我是东方神起的袁隆平，好。어일단이번저16년만에첫솔로앨범트루컬러스는요저만의다양한색깔을담으려고노력한앨범이라고할수있어요삶에대한방식을이렇게색깔로표현하면서각트랙마다색깔고유하는색깔이있고요그러다보니까여러분들의귀와눈과그리고상상력까지감이할수있는앨범이라고생각됩니다그안에이번타이틀곡 Follow 는요일단은 Follow 라는의미가따라오라는 의미죠그만큼저에대한음악적인색깔을따라와주셨으면하는바람에있어서약간이번에좀중독성이있는가사와또멜로디라인을좀포인트로담았었어요그러다보니까춤스타일도최근에제가약간어벤져스를봐서그런지모르고어벤져스춤이라고 지었습니다왜냐면그안에춤동작이여러가지가있는데아이언맨춤이라고요흔히말하면로봇춤이죠이렇게서서아이언맨이약간날개를표현한듯이이렇게네이런춤이있고그다음에닥터스트레인지춤이있고요그다음에곡마지막부분에약간건틀렛춤이라고핑거스텝탁이렇게잡는이러면음악이딱멈추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약간재미가되는요소가되니까여러분들많이많은사랑과관심부탁드리고요네뭐한소절불러야되나요 네첫스타트나레이션움직여지금네여기까지 처음에나레이션이움직여지금부터시작하거든요 、네、 노래는방송에서그리고무대에서꼭지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와그리고이렇게세가지로나눌수가있습니다단어보다는아마좀구체적으로설명해드리자면먼저동방신기윤은호하고는조금다른음악장르네라는부분들이있고요그다음에역시윤호의퍼포먼스윤호만의색깔이가득담겨있다그리고또하나이게아무래도각곡마다트랙리스트가있는데마지막에는화이트트랙을담당하고있는 Change World 라는곡이있어요한사람한사람이작지만모두가뭉쳐서세상을바꿀수있다는감동적인가사가문구가담겨져있어서따뜻한메시지를전달할수있어서이런표현들로한번 표현해봤습니다일단은16년만에처음낸솔로다보니까왜이제서야이렇게팬여러분들께솔로윤은호로서의모습으로인사를드리는부분이없지않아죄송스러운부분도있고요그만큼되게진정성있게준비가됐을때인사를드리는게맞다싶었어요그래서그동안느꼈던감정또예전부터처음에무대를쓰면어떤모습으로담을까라는생각은예전부터조금씩해왔던것들을비밀노트에적어놨던것들을모아모아서담은앨범입니다그리고창민이같은경우도솔로앨범잘준비하냐고간혹이렇게물어보고형은열심히하니까잘할거라고응원해줬어요이번앨범을준비하면서에피소드가정말많았어요그만큼처음에곡을결정하게되고처음아이디어부터
나는 컬러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같이 밤새고 또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누고. 근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보아 선배님이죠. 제가 이제 피처링을 담당을 했는데 흔쾌히 한 번에 윤호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내 친구 내 가족 도와줘야지 이런 말이 아무래도 첫 솔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친구 보아가 아무 사정도 묻지 않고 흔쾌히 해준다는 거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에피소드랑 또 자켓 사진을 찍었을 때 톤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자동차 안에서 약간 오렌지 색깔을 내려고 네온 사인들을 켜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차가 방전이 돼가지고 한 3, 4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촬영을 갑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애드립으로 생각해서 찍어봤는데 그 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홍콩에 가서 이렇게 콘서트가 정해진다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서클 콘서트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그 공연자에 맞게 또 팬 여러분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짜요. 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뭐랄까 좀 더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특별해지면 인생이 특별해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좀 재미지고 또 뭔가 보람된 하루를 만들려고 이렇게 아무래도 제 자신에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임하는 자세,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 오늘 정말 하루 재밌게 보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만이라도 해보고 하루를 임하시면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과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타로서 자기 자체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스타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의 장점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임팩트 있게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거울로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어디 부분이 내가 약한지 또 이런 부분 나의 매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또 전문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그에 맞는 춤은 뭔지 노래 스타일은 뭔지 이렇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이면서 남는 시간에는 자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꾸며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보다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건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이벤트도 하고 너무나 거대한 건 아닐지라도 가볍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SNS에서도 제가 SNS가 좀 약하거든요. 아시죠? 그래도 이렇게 진솔되고 또 여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제가 지금 접어봤는데 일단 그림이 실제 동물과 다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팬더예요. 팬더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팬더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팬더를 보러 가고 싶어요. 네. 중국도 팬더가 되게 유명해서 어렸을 때부터 팬더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맛집 투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제가 모르는 맛있는 집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네. 물론 호구도 좋아하고 창민이 같은 호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호구도 많이 먹어보고 하긴 했지만 더 맛있는 거 매콤하지 않지만 달달하기도 하고 네, 더 많은 맛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소확행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네.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좀 담력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맛집이라서 약간 이렇게 찌개 비슷하게 그렸는데 좀 알기 힘든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 스포츠요. 뭐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웨이크보드, 수상스키나 뭐 제트스키나 이렇게 타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너무 바쁜 시간 때문에 못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마지막 중요합니다. 그냥 유명한 휴양지 가서 2박 3일 잠만 자보는 거.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자신 없는 부분입니다. 과연 잠만 잘 수 있을까? 제가 제 자신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이쁜 곳이 많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누워서 하늘도 바라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래서 잠만 한번 자. 아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봐요. 섹시한 미인정, 매력적인 속상 커플, 명품 코, 신이 내린 이마, 다이아몬드 같은 턱선, 길고 촘촘한 속눈썹. 이렇게 부가 설명이 너무 화려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봐요. 장난입니다. 아 저는 물론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도 미인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점이 있어서 가끔 메이크업 때문에 가려질 때는 있지만 제일 유노스러운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쌍꺼풀 생각보다 길어요. 하지만 네, 저는 미인정 사이즈.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코를 앞으로 많이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것도 쉽지 않네요. 뭐 고양이, 애기곰, 호랑이, 사막여우, 강아지, 토끼, 햄스터까지. 예전에 제가 SNS에 사막여우 닮았다고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외모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전 고양이 닮았다 생각해요. 뭐 팬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제 표정을 고양이랑 이렇게 표현해 주신 적이 있으셔서 그게 임팩트가 너무 세서 아, 나 고양이 닮았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성격적으로는 호랑이 호랑이띠고 호랑이스러운 용맹함 네. 이런 게 성격적으로 맞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근데 고양이 닮은 것 같아요. 저 고양이일 것 같아요. 진짜 흔들린데. 사막류. 사막류 같으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사막류! 아니, 나 고양이 할래, 고양이. 사막여우?
고양이 사방용? 사방용? 팬분들의 선택은 사방용. 我的秀江哥的专辑《True Colors》发行了，请大家多多支持。